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홍성 천수만 바다에서는 송어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다는 소식이 네, 들어왔죠. 별미잖아요. 네. 저도 송어 회로 종종 먹는데요. 그런데 보통 송어 하면 이제 민물에서 자라지 않나요? 네, 저도 민물 고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홍성에서는 서해안 최초로 송어 바다 양식에 성공을 했다고 하죠.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올해에는 그 온라인으로 축제가 열리게 되면서 집에서도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홍성 남당항 앞바다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먹이를 뿌리자 무지갯빛 송어들이 힘차게 펄떡입니다. 송어는 보통 민물에서 자라는 어종인데 염도를 점차 높여가며 적응시키는 과정을 거쳐 서해안 최초로 바다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처음엔 절반 이상이 폐사해 양식이 중단됐지만 7년간 시행착오 끝에 현재는 폐사율이 1% 아래로 줄었습니다. 덕분에 올해 남당항에서만 바다송어 20톤이 출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0%가 폐사돼서 하다 중단했다가 2019년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시도해서 남당항에 또 다른 그 축제와 메뉴를 만들어보자 해서 연구하고 실험해본 결과 한 15% 정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폐사율을. 지금은 올 그 폐사율은 0.5%밖에 안 나는 아주 성공을 했습니다. 바다송어는 연어처럼 살색이 붉고 우럭보다 식감이 쫄깃합니다. 민물송어와 달리 흙냄새가 나지 않고 비린내가 없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선한 회로 먹거나 담백하게 구이로 즐겨도 좋습니다. 민물송어하고 맛이 달라요. 흙내도 안 나고 비린내도 안 나고 맛이 독특하면서도 맛있어요. 식당에서 드실 때는 쫄깃거리고 맛이 신선한 맛인데 택배로 받아보실 때는 약간 이제 숙성된 맛으로 부드러운 맛이 나요. 코로나19 걱정 없이 집에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바다 송어를 먹을 수 있도록 온라인 축제도 열립니다. 가격은 1kg에 4만 원으로 남당항에서 출하된 송어가 택배로 배달됩니다. 홍성군은 가을 대하와 겨울 새조개에 이어 봄철 바다 송어를 3대 수산물 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지역 상가는 물론 어업인들이 소속 중대를 도모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홍성군 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전국의 미식가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쫄깃쫄깃한 바다 송어 드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올해 처음 선보인 홍성 남당항 바다 송어 온라인 축제는 다음 달 31일까지 계속됩니다. 헬로 TV 뉴스 정선영입니다.